오늘의 김포 시민축구단은 2013년 창단 이래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제가 단장직에 있는 동안 반드시 우승 한번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44만 김포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김포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대박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켜낼 수 있는 김포 농업의 마지막 선은 어디까지인가? 지금 이 상황에서 김포가 밀리고 밀리면 아마도 김포의 농업이 존재할까? 남을까? 이런 풍년 기여제가 그냥 지나간 기억으로 하나의 추억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절박함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